네. 저희 식당이 어묵 맛집이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연안공과대학교 신문방송국 김성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양사님께서 새로 오신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 소식 듣고 한 걸음 찾았는데요. 얼른 학식부터 먹으러 갈까요? 고고고! 네, 학식 받고 왔는데요. 자, 학식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오신 영양사 선생님 학식을 먹어봤는데요. 저는 학식이 맛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의 의견은 모르겠네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가 볼까요? 오, 아니요, 잘 몰랐어요. 아, 모르고 있었는데 밥을 딱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대부분 정말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면서 한 번씩 먹었는데 계속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이쯤 되면 새로 오신 영양사 선생님도 만나 뵈러 가야겠죠? 갑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안공과대학으로 새로 부임한 영양사 임희은입니다. 그동안 먹어왔던 메뉴의 틀에서 벗어나 주변 맛집 및 SNS 맛집을 벤치마킹하고 식단에 접목하여 새로운 메뉴나 핫한 메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네. 저희 식당이 어묵 맛집이었나 보네요. 네, 앞으로는 특정 식재만이 아닌 다양한 식재를 사용하여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드시고 싶은 메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내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아, 사실 단체 급식이다 보니 정확하진 않겠지만 평균치의 1인 양을 식수로 환산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날 만큼 많이 가져가시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른 메뉴로 식사를 하셔야 되기에 조금 곤란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을 테니 자주 자주 많이 와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